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참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부탁합니다.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내가 왜 너희를 이 광야에서 너희를 이 고난과 고생 가운데 두게 했는지, 너희는 나의 마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을 기억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다 너희는 잊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죠.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뭐 서로 사귀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나 그 기념일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말이죠. 뭐 만났는지 뭐 한 달 애니버서리가 있고 또 뭐 50일 애니버서리가 있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귀었는지 6개월이 됐으니까 6개월 애니버서리를 한대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들 듣죠? 참 아이들이 하여튼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난 그날을 하루하루 손가락을 꼽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만난 지 뭐 100일이 되었습니다. 200일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 1년 됐고 뭐 10년 됐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려니 하는데 날짜까지 이렇게 손을 꼽으면서 말이죠. 100일이 됐대요. 글쎄 뭐 돌잔치를 하나 그러면서 그 날짜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참 세상에 이 무심한 남편들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결혼 기념일조차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고생해 주는 자기 부인의 생일조차도 잊어버리고 지날 때도 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무심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모님의 생일마저 사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사실 뭐 요즘은 그렇잖아요. 어머님께서 아니면 어른들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하지만 그러나 그 날짜를 기억하고 그랬지 우리 어머님이 이랬었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분이셨지 하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당장에 지금 자기가 사귀고 있는 자기 애인과 내가 며칠 됐는가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참 별 얘기를 다 한다 싶지만은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은가 봐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꼭 기억하도록 날짜를 정해두셨어요. 그 대표적인 날짜가 뭡니까? 너희가 매 한 주간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잊어버릴까?
나를 멀리할까?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너를 구원한 나의 이 너를 향한 나의 이 마음을 너희가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말이죠. 사실 이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곧 주일이 안식일이요 또한 안식일이 주일이다. 우리 주님만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주일을 기억한다는 것도 곧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애처로웠으면, 안타까웠으면 오늘 이렇게 나의 절기를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하면서 네가 이 절기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 자체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날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너희를 살리는 것, 너희를 구원하는 것,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기억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없어, 만약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주일을 지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허망한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종교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와 있는데 자기와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해, 죽이려고 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진짜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에 절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우리가 모르면 그저 복잡하고 그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절기는 다 네가 나를, 곧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그 안식일 가운데 이제 일곱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로 시작하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 이러면서 절기가 나가는데 그 모든 절기 하나하나가 다 우리 주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유월절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을 기억하라. 그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무교절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 우리 주님은 죄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의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 내가 먹을 때마다 이 먹는 게 뭐지요? 무교병이란 말이죠. 누룩이 없는 빵 말이죠. 히브리 사람은 그걸 맞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찬식 할 때 쓰는 그 과자입니다. 누룩이 전혀 없는, 아무 맛도 없는, 그렇죠? 그것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라. 이처럼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 없는 자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대요. 이 유월절, 무교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전 나라에서 모든 빵집이 문을 닫는데요. 왜냐하면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거기는 이스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룩이. 근데 그게 없어야 되니까. 집에도 누룩이 없어야 되고, 하여튼 어디에도 누룩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빵집이 문을 다 닫아야죠.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무교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병원에 갈 때마다 아주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절실히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건강도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먹는 것에서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피검사하고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피검사하는 것도 참 기분이 안 좋지만은 가서 주면 결국엔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먹은 대로 내가 잘 먹었으면 내 몸도 건강한데 내가 이것저것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먹었으면 아주 그것이 그대로 피에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것, 그 성물이 우리 주님이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먹는 대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백성인가가 내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인데 먹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그렇죠? 전혀 누룩이 없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그 빵을 네가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주 아주 그냥 입에 넣으면 막 입이 저릴 정도로 쓴 나무를 거기다 같이 먹잖아요. 무교병에다가 쓴 나물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 고기, 그 양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철저하게 지킨대요, 세상에. 그래서 이 절기 때는 그것만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을 먹으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먹어야 된다.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도 바로 예수님의 살이, 그 어린 양, 그 양고기도 예수님의 살과 피요. 그런데도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 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지만은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그 떡을 먹듯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먹는 것이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날 저녁에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된다, 그것도 급히 먹어야 된다, 허리에 끈을 묶고 지팡이를 잡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아마 앞으로 언젠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날에도 아마도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주님만 먹고 주님만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셔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급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얘야,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요즘은 여인들이 얼굴을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참 우습게 이야기지만은 그게 정말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갔는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사진을 네 모습은 이런데 완전히 딴 사람이, 웬 영화배우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지 않고 이 세상에 온갖 그냥 부정한 것들, 온갖 그냥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이 세상 누룩과 죄악과 이 세상으로 그냥 변해버린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평생 예배를 드리고 한평생 교회를 나왔다고 해도 내 마음 속에 주님을 먹지 않고 산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의사도 피검사한 종이만 보면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뭘 먹고 살았는지 훤히 다 아시는데 우리 주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아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하고 하신 말씀, 이 한 말씀만 기억해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양식, 내 살과 내 피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못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했던 이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심볼 중에 말이죠. 십자가를 거꾸로 하면 그게 마귀를 섬기는 그 교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거꾸로 한 형상입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하는 부부 남자 두 사람, 여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 목사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스럽게 나타나는 이 마귀의 이 모습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뭘 먹고 있는가? 나는 뭘 기억하고 있는가? 정말 내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심정 중심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누룩을 없애야 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임금이시오, 왕이 되셔야 하지만 이 세상 악한 원수가 주님 서서히 서서히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주님 온 세상 속에 들어와서 이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심령 속에 우리의 양식으로 먹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 우리의 심령에 피로 발라주시며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 너는 나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안식일을 맞는데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 안식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한 너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도 이 세상 악한 것에게 그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참으로 오늘의 삶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입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